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 택시가 멈춰섭니다. 택시기사 63살 최모 씨가 트렁크에서 양주병을 꺼내고는 다시 택시에 오릅니다. 그리고는 승객 이모 씨에게 계속해서 양주를 건넸습니다. 이 씨는 양주 한 잔을 마시자마자 곧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. 딸내미가 선물해준 발렌타인 31년산이라고 하길래 딱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이제 뻗은 거죠. 그날 그 다리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서 그 이제 119 불러서 큰 병원 갔죠. 최 씨는 이 씨에게서 금팔찌 등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는 길가에 이 씨를 내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. 이 씨는 새벽 시간 3시간가량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. 당시 영하 4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여서 저체온증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승객 이 씨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신경안정제를 희석시킨 양주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로라제팜이라 해가지고 주로 수면제하고 신경안정제에 들어가는 약품인데 그 양주에 타서 마시면은 보통 한 5분 이내에 수면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저 신경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처방받을 수 있는 약품입니다. 택시기사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택시 승객 등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최 씨를 구속하고 약품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